우리 회사 사원이 긍정의 힘으로 최고의 가치 창조거든요. 안 되는 건 없다고 생각하고 가고 있어요. 뭐든지 된다고 생각하고 마지막까지 두들겨보고 그때 돼서 안 되면 꽃피를 치자 이래요. 1호 같은 경우는 이제 의견 있게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검토를 했어요. 저희 기획건설은 2010년도에 창립해서 부산 경남 위주로 시공을 해가 봤고 와중에 또 시행 시공 그다음에 검류 인허가 마지막 분양까지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회사로 지금 가고 있는 기획건설입니다. 집에 아버님께서 일찍 돌아가셨어요. 상인 때 여름인가 돌아가셨는데 남겨진 재산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정말 빚만 남아 있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머니, 동생, 내 남동생 세 명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일하러 나가면서 발을 디뎠던 게 건설이었습니다. 전공도 아니었고. 근데 그때 아버지 유산인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생전에 조그만하게 건설 일을 하셨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누군가 전화를 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한테 조그만한 주택을 지을 수 있냐.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줄 알고. 근데 나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거짓말을 했죠. 그래야 그냥 그걸 도급을 받았어요. 아무 경험 없이 이제 아버지 주위의 지인들 도움을 좀 받고 모일품으로 그 공사를 수주를 하게 되었죠. 대학교 4학년 때 전공도 아닌데 그게 사람이 절박하니까 다 되더라고요. 아 진짜 정말이에요.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완공을 했어요. 그게 제 인생에 이 길 오게 된 계기였습니다. 아마 28인가 됐을 때 빌라를 지었어요. 아마 부산 시내 아마 최연소 빌라 지었던 사람이지 않나 생각을 해요. 제일 처음 수주를 받은 게 다 공동주택이었어요. 소규모 뭐라나 도시형 생활주택.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주 받은 게 15층 규모의 또 도시형 생활주택을 수주를 받게 되었어요. 지어보니까 그때 이름 지었던 게, 지금은 그 이름을 우리 네이밍을 안 쓰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이름을 써갖고, 네이밍을 가지고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게 반응이 단순 시공만 했지만, 분양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는 어떤 의사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진심이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때 하고 나서 이제, 나도 공동주택으로 나도 해보고 싶다. 왜냐, 그 이윤 추구도 있겠지만요. 내가 하고 싶은 어떤 그 모양새를, 건물 모양을 만들고 싶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 바로 이제 우리 그 1차를 갖다 그 건축주분을 이름으로 1차를 짓고, 저희가 이제 그 당시 이름 파밀리아라는 이름으로, 2차를 그 사상구 개법동에 하게 되었어요. 화재가 우리 동산들 보면 위에서 시공하다가 화재가 나는 경우는 종 있어요. 불꽃이, 용접 불꽃이 튄다든지 있는데, 아마 현장 컴퓨터에서 아마 화재가 일어났나 봐요. 컨테이너 자체가 불이 붙기 시작하면 그거는 잘 붙거든요. 제 눈앞에서 그냥 불이 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딱 한 8m 도로 바로 앞 맞은편에도 제가 그 사무실을 얻고 항상 현장 앞에 있었거든요. 제 눈앞에서 그냥 그 불이 나고 있는데 그 연기가 이제 그 복도 타고 엘리베이터 타고 위로 다 올라갔잖아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경찰 있죠. 경찰분들하고 소방관분들이 그렇게 빨리 움직이는 거는 자기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제가 그 전화하고 있는 사이에 벌써 오더라고요. 정말 나는 이제 대피해라 올라가라 우리 현장 소장 다 뿌리고 하는데도 그게 진화가 안 됐어요. 이제 큰 사고 없이 그 밑에 진화를 하고 건물에도 전혀 무리 없이 모든 인명사고 없이 그 다행히 화재가 마무리가 됐었어요. 근데 우리 이전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불난 집이 잘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제가 그 시행시공 첫 자체 시행시공인데 얼마나 걱정을 하고 했겠습니까? 바로 올 분양이 다 돼버렸어요. 심지어 그런 말까지 했어요. 불난 집이다 가면
들어간 사람도 잘 된다 말이 있었는지 파밀리아로 한 4차, 5차까지 갔고요. 5차까지 저희가 시행시공을, 자체 시행시공을 했고 앞에 섰던 그 네이밍을 저희가 사용할 수 없게 되고 그래서 저희가 우리 회사만의 고유 네이밍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이제 포르투라는 이름을 첫 섬근은 사상의 그 개법동의 터미널 건너편인데요. 500세대 정도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하면서 포르투나를 쓰게 되었어요. 사용하는 부분, 뭐 기본적인 싱크 높이나 단높이, 뭐 손잡이 높이 등등을 다 지금까지 경험해서 저희가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찾아가고 또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누가 손님이 오거나 할 때 보면은 많이 감추고 싶잖아요. 저희가 복도에 같은 경우에 허실 있는 공간에다가 그 창고를 최대비로 다 만들어줬어요. 그 다음에 조그마한 공간에도 뭐 렌즈 하나 넣는 공간도 탁탁 수납, 컴팩트하게 수납이 되도록 1mm, 10mm, 건축은 mm라고 하거든요. 그까지도 계산을 다 해서 아마 진행을 했었습니다. 소비자의 편익을 많이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소비자의 편익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 회사는 아니지만 다른 회사나 일군 건설사나 하는 모델하우스는 모두 가보십니다. 모두 가보셔서 어떤 트렌드로 가고 있는지 어떤 부분을 잘하면은 이게 더 소비자가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어떤 부분을 하게 되면 더 예쁘게 보일 수 있는지 여러 방면에서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모델하우스를 꼭 가시고요. 그 다음에 또 워크샵이라든지 또 직무 역량 강화하시는 강의가 있으시면 가서 또 참석을 하셔서 배워오시기도 하고 저희들한테 얘기들 해주시고 그러십니다. 대표님이 그 초창기 때부터 신의와 신뢰를 다져놓으니까 외부에서 기획건설을 하면은 그 신뢰와 신의가 그 첫 손을 꼽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한번 그대로 했던 건축주가 다시 다른 고객을 소개시켜주는 이런 그 수주 형태가 발생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 정도 규모에서 이제 시행, 시공, 그리고 금융, 그 다음에 뭐 마케팅, 거기에 PM까지 하는 회사가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딱 매입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금융, 그러니까 뭐 PF라든지 뭐 그런 걸 일으키는 사업까지 신탁사하고 메이드하는 방법까지 모든 노하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되니까 아마 이게 저희 정도의 규모에서는 잘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게 원스톱으로 다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획건설의 가장 큰 장점은 우수한 신용등급과 그리고 안정적인 재무제표의 건전성입니다. 작년 2022년도에는 대한민국의 두 군데 신용평가 회사에서 모두 다 A-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중소건설사가 A- 등급을 받는 건 극히 드문 경우인데 기획건설 같은 경우는 A- 등급을 두 군데 신용평가에서 다 받았습니다. 이런 A- 신용평가를 받았다는 자체는 우리 회사의 안정성이 있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많은 건축주들과 금융사 그리고 신탁사들에서 오히려 기획건설을 찾아오는 그런 이제 건실한 회사로 성장되었다는 반증입니다. 우리가 그 매출 규모에 대비해서 회사 직원이나 임직원들이 그리 많은 규모는 아니에요. 그 소수 인원들이 얼마나 그 팀워크가 되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저는 해요. 회식할 때 되면은 그날 생일자 또 결혼 기념일 꼭 축하해줬고 그런 모습도 팀워크에서 좋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해외 가서 같이 뭐 부딪히면서 그것도 자주 갔었어요. 뭐 일본도 갔었고 동남아도 갔었고 백두산을 갔었거든요. 우리 직원들이 다 갔었어요. 여성분들하고 거의 우리 그 직원의 한 명이 목에 들어오는 수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태극기 문양이 된 수건을 자기 자비로 한 20장 가까이를 자비로 해가 온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전부 다 저희가 백두산 올라갔는데, 그래도 우리 그 백두산에 왔을 때 뭐 자긍심을 가지고 가자. 대한민국 만세인가? 하여튼 적었었어요. 그래, 그걸 들고 찍고 했던, 그렇게 아마 팀워크를 다 가져왔었어요. 근데 그 당시 저희 회사 형편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100% 경비를 다 대고 선물까지 다 준비하셔서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챙기시고 회사가 아무리 어려운 시절이었다 하더라도 직원들의 결혼 기념일, 생일 모두 다 챙기셨거든요. 그때는 지금보다 형편이 훨씬 안 좋을 때였습니다. 몇 년 전부터였으니까. 저희 대표님의 직원에 대한 사랑이 거기서 보여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제가 여기 와가지고 느낀 거는 그 부서별 직원들의 조직력이어야 되니 이런 게 업무 융화, 소통, 이런 게 타 회사의 큰 기업에 절대 뒤지지 않는 이런 그 조직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대표님이 이제 직원들에게 복지를 그만 챙기면 직원들은 그걸 받음으로 해가지고 더 업무 역량을 더 향상시키는 이런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런 걸로 봤을 적에 저희 대표님 개인용 마인드가 뭐 제 생각에는 타 회사의 어떤 기업의 오너의 마인드보다 더 뛰어나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믿음이나 신뢰가 형성이 됨으로 인해서 직원들 상호 간의 어떤 업무적인 스트레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업종이거든요. 아무래도 시공하다 보면 안전이라든지 뭐 공기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보면 한 공간에 있다 보면 아무래도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인간적인 친밀도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서로 이해하는 부분도 넓어지고 그 상대방 업무나 내 업무나 뭐 없이 서로 도와가면서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죠. 굉장히 좀 어려울 때였어요. 저희뿐만 아니고 저희 정도의 규모의 부산에서 저희보다 훨씬 나은 회사가 분양을 해도 분양이 안 되고 제가 사상에 500세대 그 건물을 자체 시행시공으로 이제 도전을 하게 되었죠. 건설이 한 단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거든요. 이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게 건설이 참 힘들어요. 중간에 무너지는 경우가 그래서 건설회사가 많이 사라져요. 그걸 극복을 못하고 그때가 제가 한 계단 올라갈 때라고 생각을 했었죠. 규모도 저희가 컸었고 자체 시공 15층, 20층 하다가 이제 면적이 연면적도 근 두세 배 되는 어떤 자체 시행 시공을 도전을 하게 되었어요. 사상에서는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오피스텔이 좀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오피스텔이 500세대 정도 들어가는 굉장히 큰 건물을 하게 된 거죠. 네, 프로젝트 상황으로 보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저희가 뭐 계속 꾸준하게 사업을 하고 있었지만 그 정도 사이즈의 사업을 하는 거는 이제 처음이었기 때문에 뭐 자금적인 리스크라든지 뭐 분양적인 리스크라든지 모든 리스크는 다 안고 있는 상황이긴 했죠. 그 당시에 그쪽에 낙동강이 근접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주위에 물이 많이 흐릅니다. 근데 우리가 지질조사하고 했을 적에는 그게 정확하게 나타나질 않았는데 실제 우리가 공사 흙막이라는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 밑으로 물이 지나가는 그 부위가 흙막이 차단이 되니까 그 수압에 아주 밑으로 솟구치는 그런 형태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물이 잡히지 않으면은 구속 공정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해가지고 전체 외부로 그 그라우팅을 재시공을 해가지고 다시 추가 시공을 해가지고 그만큼 공사비를 더 투입해가지고 문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공사를 시행한 현장입니다. 저희 회사가 나름대로 생각했던 게 반영이 다 돼가지고 계획이라든지 마감 처음부터 모든 계획했던 대로 소비자가 만족을 했을 때 그게 자체 시행 시공에서 최고 기억 남는 어떤 건축. 지금도 가면은 터미널 건너편에 있거든요. 볼 때마다 기분 좋아요. 뿌듯하죠. 제 개인적으로 건설에서만 느낄 수 있는 뭐 좀 특별함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것 때문에 해요. 이 일을. 그 바로 앞에 좀 대기업이 하는 브랜드 시공사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계시는 분이 저희 모델하우스에 오셔서 아, 우리 아파트보다 훨씬 잘 지었네? 나도 사고 싶어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진심이든 아니든 고맙고 뿌듯했습니다. 지금도 뿌듯합니다. 그때 생각을 하면. 일단 그때 당시에 분양 시장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물론 이제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꾸준하게 잘 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 한 3, 4년 전부터 기획건설이 파밀리 분양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건축물을 짓다 보니까 거기에 지역분들이 이제 기획건설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신뢰도가 바탕이 돼서 저희가 문을 열자마자 모델하우스에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분양한과 동시에 한 3개월 만에 거의 완판을 다 한 그때 당시에 부산 지역에 이렇게 한 동짜리 주상집 복합 짓는 시행사들이 전부 다 입을 벌릴 정도로 대단하다는 표현을 쓸 정도였거든요. 그 아파트를 지으면서 건설회사가 그 좀 소규모 회사는 그 단지형보다는 그 단독형을 해가지고 한 150, 200세대 요 정도 많이 짓습니다. 그러면 500세대 정도 짓는다면은 건설업계에서는 그 공동주택이라는 주택 주거 문화 이 시공에 대한 그 능력이 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우리 현장 그 직원들 보도 그러거든요. 너희들 일이 쭉 하고 나면은 응? 네 나중에 누구 애들하고 손자 데리고 왔어도 이거 아버지가 지었어. 우리는 그러니까 이 100년 가거든요. 지금 요즘 건물은 100년 이상 갈 거예요. 워낙 그 구조적으로도 설계도 잘 되고 하니까 나는 언젠가는 가잖아요. 우리는 그죠? 가도 어, 우리 아버지 지금 건물이야.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야, 우리 회사 열심히 해서 저기도 깃발을 꽂자. 여기도 깃발을 꽂자.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산 경남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지금은 이제 부산을 넘어선 경기도권에 가까이 점점 가고 있어요. 수주공사를 하면서. 이제 이런 자부심이 있어요. 건축물은 남아있잖아요. 뭐 지금 끼고 있는 시계도 시계가 제가 오늘 그 건축주부한테 선물 받은 시계예요. 건물을 그 서대신동 건물이었죠 아마 크지 않은 건물인데 9층 건물을 완공을 하고 나니까 건축주분이 시계를 사주신 건 아니고 돈을 별도로 더 주세요. 시공비 외로. 그게 참 어려운 경우거든요. 돈은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남기자.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그런 어떤 소중한 시계예요. 아 이거는 들고 보여드려야 되겠다. 이건 이제 유리 공예인데 우리 협력사예요. 협력사 그 대표가 제 얼굴 새겨왔을 때 기분 참 좋더라고요. 이 제 얼굴을 넣는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자기 얼굴 하는 게. 하여튼 이게 또 우리 협력사 대표가 이래줘서 기억이 남고요. 이 대부분 우리 건축주하고 그 거래 이 처음에 건물 짓고 나면 조금 지나면은 서로 소통이 잘 안 돼요. 2011년도에 우리 부산 부전동에 지었던 근생 건물 건축주분이에요. 아직도 만나고 있어요. 저는 그걸 좀 자랑하고 싶은데 그분이 이제 캐나다에 계시거든요. 항상 들어오시면은 저를 찾아주시고 조언해주시고 잊지 않고 그런 어떤 추후에 계속된 이렇게 교류를 할 수 있다는 게 대부분 단절되거든요. 조금 하자 있으면은 뭐 잘했니 못했니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끝나는 모습이 좀 많은데 저한테는 그 이진 멘토 같은 분입니다. 그게 저한테 힘이죠. 이렇게 갈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게 그 사람 간의 관계라 생각하거든요. 뭐 저는 이 뭐 일 관계 말고도 개인적인 관계도 누구나 그렇겠지만 신뢰하지 않으면 일을 하기 힘들어요. 예, 그게 첫 번째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다음에 제가 표현을 하는데 우리 회사 사원이 긍정의 힘으로 최고의 가치 창조거든요. 안 되는 건 없다고 생각하고 가고 있어요. 된다는 생각으로 가요. 예, 현장 일을 하거나 할 때 그 보면은 아 이건 안 되는데요. 저건 저래서 안 되는데요. 저희가 건축주한테도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조금만 뭐 하면은 뭐 이거는 이래서 안 됩니다. 아, 안 돼요.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저는 그걸 좀 싫어해요. 뭐든지 된다고 생각하고 마지막까지 두들겨 보고 경우의 수를 두들겨 보고 그때 돼서 안 되면 꼬피를 치자 이래요. 그렇게 하니까 뭐 좀 결과가 최선의 결과가 나아지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을 갖고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뭐 제가 뭐 포장하기도 싫고 저는 뭐 그런 신뢰 관계하고 뭐 할 수 있다. 그래야만 나중에는 다 결과물은 제가 원하는 이상으로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 된다는 생각보다는 좌절이나 포기 대신에 어떻게든 이 일을 이루어내고 만다. 어떻게든 성취해내고 만다. 저희 회사가 사실 시행사업이나 도보공사를 하면서 한 번도 공사기간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거, 책임 준공을 한 번도 어긴 적 없다는 거,
긍정의 힘으로 최고의 가치를 창출한다. 여기도 그 정신이 들어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그 어떤 게 그 창원에 그 IFC 빌딩이라고 있습니다. 그 저희들이 시공을 했는데 그 중공이 인접하고 있는데 공기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공기 연장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걸 현장에 있는 직원들은 이 공기 이 안에 마치 힘들다. 1차 공기 연장 안에 뭔가 추가 현장이 더 돼도 더 많은 공기 연장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건축주들이 제일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그 건물을 자기가 써야 될 시점이 있습니다. 그 시점에 맞춰서 입주해 주는 게 결국은 고객에 대한 예의고 신의고 저희도 서비스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도 조금 그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내용은. 그런데 대변인께서는 그렇게가 되는 내용이 아니고 이게 우리 이제 긍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저 최고의 품질을 만들 수 있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봐라. 그래서 실제적으로 해가지고 그 맞게 준공을 해가지고 건축주에 인계를 하고 건축주가 입주를 했습니다. 이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느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이게 업무 역량이 확 차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의 그 마인드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표정이 어두워도 이렇게 먼저 물어봐 주시고 또 업무적으로 저희가 이제 진척이 안 나거나 어려운 상황에 고민하고 있을 때 같이 고민해 주시고 그리고 의견을 또 제시해 주시고 또 뭔가 해법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대표님께서 설정해 주시는 게 아니고 저희가 현장에서 시행착오를 하면서도 또 실수가 있고 또 미스가 있으면 또 용인해 주시고 저희가 뭔가를 스스로 성취해 갈 수 있게 기회를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회사도 다들 그렇겠지만 저희 회사 대표님은 직원에 대한 사랑이 남다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평가와 보상을 잘하십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개개인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개발을 하고 애사심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어려울 때 직원들이 이렇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 변화에 대응하는 집중력 그리고 도전의식 상호 격려하는 이런 분위기가 경쟁력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혼자 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특히 중요한 게 직원들하고 관계 같아요. 그 중간 과정을 잘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우리 직원들이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으로 제가 대우하면서 직원들하고 팀워크를 더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볼 때 차후에는 뭐 인들 말씀드리면 욕심은 있죠. 호텔업도 하고 싶고 저희가 안 해본 게 호텔을 안 지어봤거든요. 아직. 개인적으로 호텔 리조트라든지 해보고 싶어요. 그냥 그 시공을 해보고 싶어요. 예, 그런 시공을 해보고 싶고 앞으로 비전을 제시하기보다는 지금 모습에서 오늘로서 감각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게 앞으로 볼 때 보면은 이 특히 저희 건설업에서만 제가 드린 이야기입니다. 더 비전이지 않을까. 기획건설은 최초의 부산 경남 지역을 바탕으로 시행과 시공을 하는 종합건설사로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는 안정적인 시공 능력과 기업 재무 건전성은 기업 외적으로 보이는 것이고 기업 내적으로는 우리 인적 구성들이 굉장히 인화로 잘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대표님의 기업 마인드 자체가 사람이 우선이라는 주의입니다. 아무리 회사가 성장하더라도 직원들의 복지와 그리고 마인드를 다 달래주다 보니까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는 우리가 부산 경남 지역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지역과 세종시까지 발을 넓혔으며 앞으로는 수도권뿐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국을 대상으로 건축을 하는 대형 기업으로 성장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획건설은 나에게 제3의 인생이다. 저는 47살에 이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것도 전혀 생소한 건설회사에 입사를 하다 보니까 모르는 것 투성이었고 너무 부족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힘들었는데 다이나믹하고 생동적이고 창의적이고 가슴 뛰는 멋진 일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가. 그래서 지금은 너무 행복하고 멋진 제3의 삶을 인생을 살게 해주는 고마운 회사입니다. 저에게 기획건설이란 애착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MZ세대를 보내고 있는 유동현인데
제가 이제 학창 시절에 꿈꾸고 목표했던 어떤 그런 것들을 회사에서 같이 실현하고 성취하고 있는 그런 애착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의 힘으로! 긍정의 힘으로!